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호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30초 분향소 방문이 정부의 최선이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12구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항의로 30초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족들 사과 요구에 구체적 답변도 하지 않았고 헌화도 조문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릴 것이었으면 왜 찾아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고도 없이 무작정 분향소를 찾으면 유가족들이 큰절이라도 할 줄 알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국무총리가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분향소 앞에서 조문을 방해하고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심지어 분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한다고 하소연했다며 황당합니다. 이것이 정녕 분향을 하러 온 사람의 태도입니까? 한덕수 총리의 분향소 방문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일 정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30초 분향소 방문이 정부의 최선이었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손을 나란히 잡고 다시 오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유가족께 진전성 있게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기 바랍니다. 김웅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결론 뒤집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초기 수사팀의 잠정 결론을 뒤집고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의한 조직적 선거 개입이란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을 검찰이 조작 수사로 셀프 면죄부를 부여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초기 검찰 수사팀은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바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 김 의원을 봐주기 불기소하며 고발사주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천 차단하려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며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기 수사팀의 잠정 결론까지 뒤집은 것입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초기 수사팀이 내렸던 잠정 결론을 외면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불기소 결론을 내렸고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검찰은 이제라도 항고를 받아들여 김웅 의원에 대한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하기 바랍니다.